스테이크. 와, 형. 야, 와, 센스. 형 늘었어. 경호 같다. 위치 고구마. 아, 아니야, 아니, 저거는 수식어. 위치 고구마. 식빵만. 고구마. 오잉지. 조용히 하세요. 아, 이제 말이 계속 나온다. 이거. 빨리 드세요. 저 위치 하나 더 있어요. 대흉군. 네. 대흉군. T1의 대흉군. 아, 근데 경호 씨 자신 있는 그 포지션이 어디예요? 저 밸런스. 네, 몸에 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 밸런스 좋다 했으니까 그냥 단점에 불균형 이런 거 쓰시. 아, 좋다, 좋다. 아, 전체적으로 다 불균형이야. 저게 너무 궁금했어요. 다이고 형이 써놓은 몸의 부위를 가늘게 움직인다고. 아, 너무 궁금해요. 아, 이거 무슨 표현이야? 그거 약간 아, 제가 들렸어요 좀. 부위를 그 약간 디테일라 디테일. 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하나의 생각보다. 보여주세요. 저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아예. 경호 같이 행동해 주세요, 다이고 씨. 그 연습실에서 경호 씨가 이렇게 그 이런 포즈 잡잖아. 하나, 셋. 오, 잘했어요.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 5, 6, 7, 8. 궁, 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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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단점에 그 반응. 게으름. 야, 단점이 너 수두룩 빽빽하다. 야, 너 진짜. 경호 개인기 중에 입에서 딱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 아, 그거 한번 듣고 갈까요? 오. 이번에 컸다. 근데 이게 개인기. 아웃풋이 좀 별로였어요. 그 발끝으로 걷기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개인기 대박이다. 개인기가 생각보다 많다. 컸다가 바로 그냥. 오. 자, 야, 렌타 출동, 렌타 출동, 이거. 렌타는 공유해서 저거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걸 모르시잖아, 이거를. 아, 이거. 아,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잖아. 쭈뚜끼 한번 가볼까요? 쭈뚜끼. 네. 쭈뚜끼, 저 알았습니다. 뭐요? 예. 그래도 빠질 수 없죠, 우리 경우. 강력한 댄싱 스킬. 아, 그죠. 이거는 사실 이미 입증 많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경호의 주특기는 아무래도 특공무. 아, 아, 그죠, 그죠. 태권도. 3단. 그리고 합기도인가요? 합기도 3단. 그냥 도합 8단으로 적어주세요. 도합. 아, 도합 8단. 발차기 몇 개 할까요? 오, 오! Let's go. 아, 이거 타닥.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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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인 줄? 오! 다이고, 다이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그래, 다이고 잘할 것 같은데? 잽, 잽. 다이고가 다이겨. 해봐, 해봐. 잽. 잽.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훅. 훅. 어퍼컷. 어퍼컷. 오. 연달아서? 오! 다이고 보여줘. 개. 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귀여워.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가자! 와, 가요. 주짓수! 뭐가요? 주짓수! 그럼 누가 가장 강한가? 티원배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근데 재윤이한테 배운 게 있어요. 재윤이한테 배운 건 일단 뒷목을 잡아야 돼.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누워야 돼. 오,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배운 게. 아, 여기서. 배운 거. 그래서 바로 이걸 벌려서. 아, 근데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배운 걸 못해요. 이거 기술이다. 장점 뭐가 있어요? 아, 오케이, 장점.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장점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장점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습관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습관. 향 피우기. 아, 향 피우기. 아, 향 피우기. 아, 피우기. 그 멍을 자주 때리는 것 같아요. 아, 멍 좀. 아. 원래 멍을 때리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쟤는 생각 엄청 많은데 멍을 때려. 아, 그게 보여, 여기. 맞아.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이건 약간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호 형의 루틴 같은 건데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요. 아. 맞아, 맞아. 경호 형이 하루의 루틴인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맞아요 무조건 스트레칭 이거 뭐죠? 펑롤러 펑롤러 그걸 하고 잔스 아 향 피우고 향 피우고 장점에 바른 생각도 하나 적어주시죠 그러면 형 와우 포인트 아 와우 포인트 좀 맞습니다 포인트. 이미 위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아는 공 1년생 중에 침 제일 잤습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그죠 공공으로 왔으면은 나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보여지는 섹시미나 절제미 아 있죠. 아 섹시미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관련된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아, 섹시미. 아, 와.
사실 그 소문이 났대요. 이게 되게 잘 추신다고. 네네네. 네, 네. 저만 못 들었다고.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지식에서 나오는 멋. 아. 경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경호 책 진짜 좋아하죠. 무언가를 물어보면은 답변의 그 이상을 알려줘요. 근데 그걸 힘들어하는 멤버들도 몇 있더라고요. 난 그릇이 안 돼. 그럼 오늘 이걸 어울리는 명언이나 책 명언. 추천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무서운데? 이거 진지해질 것 같아. 말해줘. 마기적인 잖아요. 아 이거 100% 편집될 것 같아. 해봐. 문제를 Let's go! 여정이의 남의 위치. 여정이 같은 경우는 약간 상어를 닮았어요. 여정인가요? 너가 상어 제일 잘 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귀엽다. 위치, 확실한 위치가 있죠. 막내도 막내지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팀내 유일한 미성년자. 미성년자. 어떠세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가 아니라 그 마티 형. 무려 16살 차이. 야, 그만해. 우리 여정이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 이거는 주특기에 들어가나요? 네, 주특기로 수영.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어요? 화려 막내 진가인! 지켜, 지켜! 자. 귀엽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상 받은 거. 와. 1위예요. 와우. 저걸 저희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영해보라고 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수영은 좀 그러니까 물 브랜드 광고 한번 갑자기. 아 좋은데요? 됐다. 자 롤. 그리고 개인기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여정 씨가 네. 범죄도시의 민채님 성대모사를 아 그러세요? 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밑밥을 깔자면은 네 밑밥을 깔자면 목이 지금 좀 안 좋겠다. 아 목이 안 좋아 가만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성대모사 보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오오오 정말 별다리 다 따질라라 한번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성대모사가 아니라 그냥 연기를 잘하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연기를 잘하네. 연기를 잘해. 몰입을 하게 만드네요. 약간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개인기. 저를 그 머리 말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와 대박이에요. 아 그래요? 10초도. 아니 진짜 그게 그건 안 말린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대박이에요. 물이랑 친하다 보니까 그 물도 빨리 털어내는 법이 그걸 컨트롤하는 건가? 그러니까 있나 보다 그죠? 아니 손에도 물가 있지 그러니까 개인기의 그런 방수라고 저 개인기 그거 방수야 이 방수머리야 이 그리고 또 여정의 장점이 또 하나 있죠. 딕션이 약간 섹시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딕션 챌린지 수영선수 출신이니까 표현력이 좋죠. 아 그래도 또 숨이 많죠. 이걸 한호흡으로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직전과 폐활량을 긍정할 수 있는 문장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왕년에 수영선수였는데 수영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폐활량이 좋기 때문에 아직 제 폐활량이 죽지 않았다는 걸 투기더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말하길 저의 직전 섹시하고 애니메이션 태도를 잘 외워야 하는 말을 빨리빨리 잘한다고 하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기존의 한 호흡 챌린지를 대버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폐활량 인정입니다. 폐활량 인정이야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장점 마지막으로 하나. 나이가 굉장히 야무져요. 그럼 장점의 젊음 최고의 장점이죠. 나이가 깡패. 장점이지. 단점. 단점에도 나이가 있어요. 회식 참여. 아직 그 아 회식 참여 불가. 사람들의 영역에 도전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죠. 나이 관련 에피소드가 있어요. 게임 같은 게임을 이제 셔코 게임을 하는데 혼자서 아이디를 못 만들어요. 맞아. 아,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려면 형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생 현타가 왔던 게 나도 늙었구나. 나도 어렸을 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리고 여정이가 지금 제가 보기에 사춘기예요. 형들이 뭘 알아? 중2병. 아 중2병 좋다. 오케이 와우 포인트. 와우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막내답지 않은 과묵함. 그 아우라가 있어요 사실. 네 아우라. 또 저러면서 그 안에 또 귀여운 게 있어. 이게 숨길 수 없는 막내미. 예의남. 유교보이? 유교보이. 예의가 발라요. 그 막내라 그런지
확실히 예의가 좀 바릅니다. 여정 씨가 또 이름이 좀 특이한 편이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되게 신기한 별명이 그냥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전녀 요정, 뭐 파전 요정. 네, 그러니까 전으로 되는 거, 요정으로 되는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여정이가 별난 이름으로 최초로 아이돌 최초로. 오, 아, 진짜로? 오, 오, 자랑스럽다. 대박이다. 최초예요? 현직 아이돌 중 최초의 사례이다. 와. 와우. 이름 누가 지어주셨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외할머니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저희 애기 하나 있겠습니다. 여담 하나 더 있나? 그 여정 씨가 수족 냉증을 보여 중이시라고. 아, 맞습니다. 무좀은 없으시죠? 정말 별다리 다 따져라. 오케이, 좋습니다. 동건이 형의 남의 위키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드시고 계세요. 그 한번 그려주시죠. 와, 야, 뭘 보고 있는 거지? 벽돌아님? 맞아. 동건이 형 방에 있다고요? 예. 오케이, 와. 오, 예, 동건이 형이다. 와, 네. 오케이. 위치부터 한번 순서대로 채워보자, 그러면. 이제 넘어짐. 뭐라고요? 넘어짐. 아, 팀 내 포지션이 그럼. 넘어짐이다. 넘어짐이야. 넘어지는 거 뭐지? 오뚝인가? 근데 걘 다시 일어나잖아. 아. 아. 역할을 못하는 오뚝이로 하시죠. 오케이, 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찰진 엉덩이. 그럼 와우 포인트 엉덩이랄까요? 아, 그럼 와우 포인트로 넣죠. 어, 그러면 왕덩건으로 하시죠. 덩건. 왕덩건. 왕덩건. 에, 그래도 약간 감성 보컬. 아, 왜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아니, 아니, 아니. 그 어디 있지? 그러면은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으니까 주특기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 뭐 이런 아, 거. 아, 그런 식으로 예, 하죠. 호소력, 짙은 보컬 뭐 이런 거. 호소력. 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그죠, 그죠. 이별 택시 할게요, 그럼. 좋습니다. 넵. 아.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네, 아저씨. 아, 근데 진짜 빗소리가 좋네. 빗소리가 좋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저씨한테 어디 가러 가야 되는지 물어봐가지고 길을 잃은 것 같아. 아, 길을 잃었구나. 개인기나 주특기 뭐 있을까요, 동건이 형? 저요? 아, 지금 호소영 말고는 다 약간 왕덩건 뭐 조지, 송바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어, 저 와우 포인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포인트? 약간 대형 견 같은 매력. 아. 대형 견. 대형 견 같은 매력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대형 견 같은 매력. 그리고 이제 동건이 형의 장점, 동건이 형이 타고난 근육량의 사진들을 준비해왔는데요. 빠밤입니다. 이야. 어깨에는 세 갈래의 근육이 있는데요. 전면 삼각근부터 측면 삼각근, 후반 삼각근까지 아주 타고나게 발달이 돼 있고요. 그건 몇 근근인가요? 에이플. 에이플. 아, 네. TMI 폭로를 하나 하자면 아, 몸이 좋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연습할 때 이렇게 상의를 상의하고 연습을 합니다. 상의 맨날 뭐, 보세요, 맨날. 이 포즈 가능해요? 상습적 탈이요. 포즈가 딱 나도 알아. 포즈가 포즈는 솔직히 말해주세요. 보여? 본인도 알죠. 본인 몸 좋은 거 알죠. 제기 여정이가 뒤태를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한 뒤태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이 와중에 초코송이가 있는 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동건이 형이 한 손에 핸드폰 하면서 초코송이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 터벅터벅 지나갈 때가 있거든. 네. 아, 초코송이 맛있어. 초등학생이 천진난만해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저 성난 모습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니까요. 최근에 그 팔이 얇아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던데. 아, 근데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야. 그게 아닌 걸로. 네네. 팔굽혀펴기를 제가 이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 제가 이길 경우에 제가 그러면은 제 그거에 군수적 써주셔야 돼요. 네. 어, 그러네. 양 선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오케이. 진수씨 좀 힘들어해. 팔굽혀펴기 맞죠? 팔굽혀펴기 맞죠? 43, 44, 45, 46, 47, 48. 와, 대박이다. 잠깐만. 그러면은 지수가 졌으니까 지수의 근육 별로. 제 건가요? 다시 동건이 형 돌아가서 장점으로 팔굽혀펴기 잘함. 살아있습니다. 동건이 형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그거죠. 일단은 순하다, 사람이.
아. 그죠? 약간 진라면 순한맛 느낌? 네, 진순이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기 하나 더 나와야 돼요. 동근이 형 개인기 이렇게 없나요? 개인기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어. 어, 개인기 하나 더. 진짜 너무 많이 먹는다. 진짜 잘 챙겨 먹는다. 많이 먹는다. 이 단점 저 있어요. 네. 그 제가 아무래도 동건이랑 같이 아니지. 살아봤잖아요. 근데 딱 두 글자 옷산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옷산? 아 오케이. 아, 알죠. 옷산이죠. 키드 키드 챔프. 이렇게 되면은 동건이 형까지 저희 아홉 명의 남의 위키가 맞췄습니다.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2022년에 저희 버전의 나무 위키를 아... 만들어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무드의 이 민낯이 샅샅이 들었고요. 네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거짓된 정보가 좀 많은 나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막 거짓되진 않았어요 이게 다. 네네. 다 아... 팩트에 기반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남의 위키가 우리 투게더들한테 약간 우리를 더 알아가게 되는 뭐 렌타 여정이 다이고는 물론이고 우리 여섯 명에 대해서 2022년 버전으로 좀 더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바이바이. 안녕.